해줄게. 눌러주면 알았지? 미안해. 역할만 해볼게. 주주주주주주주. 아, 형이 엄청 잘하네. 형이나 뭐 엄청 잘하구나. 형이가 좀 겁이 많아서 무서우면 이제 누다라고 해서 몇 분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네. 지금 신체 검사 진행하는 건가요? 네,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무릎 쪽이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가 안 좋은 걸로 의심돼서 그쪽 검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검사들 중요한 게 병원 오면 이렇게 막 많이 겁먹거든요. 그럴 때 바로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근데 행운이도 많이 문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해도 괜찮잖아요. 방금 여기 다리 쪽에 관절에 문질러 주시던데 이거는 애기 근육 긴장 풀어주라고 방금 앉아주신 거예요? 아, 괜찮아. 미안해. 괜찮아. 안 아프게 해줄게. 진짜야. 이게 검사하고 서둘러서 하지 말고 서서히 보고 있는 거예요. 지금은 그냥 제가 대충 만지는 것 같아도 관절이 부었는지도 보고 있는 거고요. 정강이뼈가 돌아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. 여기를 눌렀을 때 얼마나 아파하는지도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냥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검사들은 하고 있다.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다. 그러면 이 회색 부분이 이만큼 늘어나 있고 시커먼 부분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.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십자인대가 손상이 있다라고 하는 십자인대 질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. 근데 행운이는 지금 행운이와 비슷했던 환자가 워낙에 제 경험에 많아서 지금은 그거를 조금 믿어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.